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김옥순 집사님, 저 주보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그 뒤에 있는데. 예. 요 자리에 놨던 게 없어져 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년에 여러 가지 그 일정과 또 행사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2024년을 섬겨나가실, 교회를 섬겨나가실 우리 청지기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신도 사무총회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움직이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내년도에 우리 교회를 섬겨가실 그 청지기 집사님들 세우는 일에 잠깐 동참해 주시고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집사님들을 세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섬길 임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길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이제 2024년도에는 더욱더 복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저에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인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1장 1절 2절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주후, 즉 AD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또 비롯하여 그 당시에 세워졌던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의 힘센 또 벅찬 도전 앞에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핍박이 온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비롯해서 각종의 그 여러 가지의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상공업이 발달로 인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풍요로운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참 사람의 인간의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목표가 되지만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고개를 다시 다른 곳으로 돌려 어떻게 됩니까? 향락에 젖습니다. 퇴폐의 문화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당시의 사람들이 조금 상공업으로 인해서 살만하니까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퇴폐해져 갑니다. 향락에 젖어가며 삽니다. 그 마음이 나날이 황폐해져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요 든든한 목회자가 그들을 책임을 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조금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그 거칠고 향락적이고 음란하고 그 물질 중심적인 그 세상의 도전을 뿌리치며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교회가 서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세웠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싶었지만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특별히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교회는 어떤 그 존재인가?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어떤 것이다? 서로서로 연이어 지어가는 건물, 빌딩이다. 그렇게 표현을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하는 그 신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죠? 아름답죠. 신부는 어떻습니까? 순결함을 뜻합니다.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요 이 세상의 어떤 그룹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며 또 교회는요 그 어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또 순결한 매력을 느껴서 스스로 흠모하고 사랑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름다운 손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전체를 봐야 되지만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은 어떤 손길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손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요? 나 자신은 사도인데 어떻게 사도가 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사울이죠. 그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평소와 같이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다가 홀연히 이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나 그의 생애가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아름다운 손길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아니십니까? 사실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듯이 저의 배경은, 저희 가정의 배경은 12달 중에 10달을 제사를 드리는 전통적인 유교를 신봉하는 그런 가정의 종갓집 장남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나랑 같이 놀 시간이 없어서 교회 간다고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을 때리고 또 핍박을 했던 그런 저였습니다. 심지어 종탑에 올라가 그 종을 떼어다가 맛있는 엿으로 바꾸어 먹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1981년 3월 29일 오후 3시에 시작된 그 집회, 청소년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을 제 생애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존재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은 저의 평생의 인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변화받았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요. 제가 좋아서 손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목회자로. 그래서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아, 이 목사의 직이, 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내가 싫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서, 제가 손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일을 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두 번 어려움이 왔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 때려치고 그만두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이 목사의 사역에,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이 싫거나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설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로부터 권유받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어떤 그 권유 때문에 그 직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손들고 나와서 그 직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선택받아 모인 무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마음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을 받아서 모인,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 손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도 두근두근 거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두근거려야 돼요. 떨려야 돼요. 그리고 기뻐야 됩니다. 근데 왜 못하고 계세요? 왜 자꾸만 그런 세상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 내가 이 일을, 교회를,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치고 그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구경꾼이나 손님의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누가 아름답게 꾸밉니까?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의 화단을 누가 아름답게 꾸밉니까? 주인인 나 자신입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나 손님이나 이러한 사람은 우리 집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집에 모든 것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감당해야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 파견을 받은 자, 또는 메신저, 또는 전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그는 흔히 말하는 범죄자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갇힌 것이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는 사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스스로 자기가 걸어서 그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어떡해요? 오히려 그렇게 죄인이 되어 로마로 이송을 받고 차비 한 푼 안 드리고 힘들이지 않고 죄인되었지만 로마에 자연스럽게 로마까지 후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전령으로서 메신저로서 그 로마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오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고위급, 자기를 신문하는 고위급의 사람을 자기가 평상시에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거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보니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그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옥에 갇혀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그 일이 발단이 되어져서요,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공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역할이나 그 사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역시 우리 교회의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동네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받은 사명자들, 보냄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직분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그냥 즐겁게 지내다가, 아니 거기까지도 좋아요. 심지어는 교회의 성도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로 소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뭐 어떤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분란을 일으켰던 교회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MBC 저녁 뉴스에 9시 저녁 뉴스에 나올 정도였었으니까요. 어떤 일이었었냐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던 장로님과
권사님과 중직자들이 포함이 되어 우리 젊은 사람들 알지 모르겠지만 개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개. 개를 하다가 그 장로님과 권사 부부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9시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참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과 생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합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까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은 이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은 어떤 손길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요? 에베소에 있는 누구요? 누구요? 성도. 성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 성도가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경험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워싱턴에 사역했을 때 제가 처음 교회에 이제 사역하러 올라갔어요.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3시간 반 거리 되는 거리에 올라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역하고 주일날 오후에 3시간 반을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사람들을 알까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그분들의 이름이나 또 그분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여자 성도님에게 뭐 이름 말하면 좀 그러니까 땡땡땡 성도님이라고 불렀더니 반드시 들었는 대꾸를 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가요.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성도님.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여보세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의 권사예요. 왜 성도라고 부르느냐고. 왜 성도라고 부르느냐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참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권사가 성도보다 높습니까? 사실 권사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영혼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누가복음 4장 그 34절 이렇게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라고 부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성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거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쁜 강아지가 누굴 닮아갑니까? 그러면 자기 엄마의 개를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엄마 개를 닮아가잖아요. 송아지는 누굴 닮습니까? 사람을 닮습니까? 자기 어미 소를 닮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굴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즉 성도된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나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열매는 저는 신실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 성도들을 같이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 믿을만한 자, 피스티스, 충성된 자,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성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인사하는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교회가 귀한 집사님들을 세우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남전도회와 여도를 섬길 귀한 임원들을 함께 세웁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함께 하나 되어 이제 2024년도에는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이 넘쳐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